진짜. 우와. 와. 오로겐이야. 75 가수님 오로겐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 우와. 확정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로겐이야. 와, 진짜 너무 잘하신다. 와, 나 이거 라이브로 들을 줄 몰랐어. 아니, 이 노래 진짜 전설인데. 우선 74 가수님의 노래는 타임리스라는 곡이었습니다. 야, 74님. 네. 아, 안 죽었네요. 와. 실력이 감사합니다. 진짜. 와. 야. 아무래도 74 가수님 장기가 그 후반에 터져 나오는 강력한 고음과 성량과 그 꾸부리, 꾸부리를 좀 고급스럽게 뭐라 그러죠? 후리기? 아, 후리기. 후린다 그러죠. 야, 아, 고급진데요. 제 고급지죠. 예. 그 후린다 그래요, 저희는. 네. 후린다고. 어쨌든 뭐 후리든 스케일이든 이런 것들이 와, 여전히 너무나도 좀 대단하셨고, 아, 그러니까 이제 74님이 다른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예요. 하나 좀 걱정이 된다면 한국어가 좀 줄어들어서 좀 줄었어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너무 서툴러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한국어 어쨌든 발음 네. 연습 열심히 해서 저희 한번 또 다시 놀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영 오빠 아직도 너무 멋있습니다. 아. 네, 실시해. 너무 멋있습니다. 아, 너무 잘했다. 어, 네, 어, 저는 듣다가 어 제대로 들어보고 싶은데 하고 이 이어폰을 꼈는데 원래 한 번도 이게 되게 적나라하게 들리기 때문에 네네 어 더 좋은데 이렇게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꼈을 때 이게 녹음된 음악을 틀어놓은 것처럼 이 음이 일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걸 꼈는데 더 좋네라고 느껴서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아무런 평가가 필요 없는 분인 것 같고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뭐 셀린 디옹 소리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피곤을 다 쓸어 가셨네요. 아, 어.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발음 고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여워. 네. 자, 감사합니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가수 하려고 태어나셨네. 와. 완전 진짜 라이브 댄비 장난 아니다. 그치. 15년 전이라 그런지 내가 저거 음원 들었을 때 되게 앳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약간 연륜이 차면서 더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